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우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네, 정다은 아나운서. 네. 정다은 아나운서는 그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오래된 생각은 잘 안 나겠지만 조금 생각을 더듬어 보면 네, 힘드네요. 예, 언제 가장 긴장되면서 설렜나요? 그 시절에. 긴장됐던 네. 순간이요. 네. 저는 사실 뭐 긴장을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성적표 나온 날 긴장 안 했어요? 수학을 못 했어요. 그래도 수학 성적 나오는 날 좀 긴장했던 조금 긴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왜요? 현우 아나운서는 언제 긴장했었나요? 긴장했던 날은 갑자기 여학생이 수줍게 다가와서 사랑 고백하고 막 도망갈 때 옷 치면 가슴이 뛰던지 여학생이 예. 아니라 제가 볼 땐 김여동 아나운서 고백을 했겠죠. 아 제가요? 네. 어쩌면 날 잘 알아요? 네. 어쨌거나 아주 오래전 일인데 오늘 다시 한번 설레는 일이 있었어요. 뭔가요? 인기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용인에 있는 백현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네. 한꺼번에 우르르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사랑합니다 외치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내 가슴이 뛰어가지고 쫓아가지 못해요. 오해입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곳 용인 백현고 친구들은 예. 항상 우더른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맞죠 여러분? 어쨌거나 잠시나마 설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용인 백현고등학교 10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국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골든벨에 도전하는 용인 백현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골든벨의 영광이 함께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에 실린 현우기의 오늘의 운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친구에게 이것을 쳐라. 선박 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내는 무선 전신을 이용한 조난 신호로 최근에는 일반적인 위험 신호로도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선 전신을 이용한 조난 신호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위험 신호로도 쓰이죠.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네, 여기 아주 재밌는 답이 나왔네요. 윤준호 학생, 봉화.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친구에게 어떻게 해라? 예, 봉화를 쳐야 돼요. 봉화. 봉화가 뭔지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봉화는 조선시대에 쓰던 건데요. 이 무선장치고 통신장치인데. 무선통신장치? 예, 무선통신장치인데 이게 무선으로 해가지고 불을 떼어서 적이 오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 알려서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통신 무선 통신 기구였어요. 무선은 무선이네. 선이 없으니까. 예, 무선은 무선이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그 준호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예, 가까운 친구한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봉화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성냥개비라도 구해봐야죠. 그 연기를 꼭 봄직한 친구 누굽니까? 찬민이요. 찬민. 네, 무슨 찬민이에요? 예, 이찬민이요. 이찬민이라는 학생이 누굽니까? 아, 일로 와보세요, 찬민 학생. 어디 모심 떠왔어요? 왔어요. 아, 밤에다가. 왜 온 겁니까? 연기 보고 왔어요. 아, 연기 보고. 연기 보고. 아, 우리 준호 학생이 피운 연기 보고. 예, 연기가 아주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겨우 봤어요, 겨우. 겨우 봤어요. 작은 눈으로. 예, 작은 눈으로. 눈 찡그려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예. 자주 그렇게 봉화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아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도 불을 피워요? 이러고 피워요. 다리미스로. 그래요. 같은 반이에요? 예, 네, 같은 반이에요. 그래요. 찬민 학생 참 능청스럽다. 아, 그러니까 찬민 학생도 불을 피워본 적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해본 적이? 저는 불을 피우는데요. 예, 네,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아, 이쪽에서는 항상 대기 중인데 이쪽은 대기 안 하는군요. 저 쟤는 잘 못 봐요. 아, 서운한 마음이 좀 있겠다. 많아 갖고 여기... 한번 해요, 이 시간에. 준아 그때 왜 불렀어? 보고 싶어서. 나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잖아. 왜요? 네? 너무 늦은 시간에 나가서. 아, 늦은 시간에 불을 피웠군요. 자, 둘이 서로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이 지난 우정 계속 가져가자고. 천민아, 그때 내가 불러서 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방법도 없고 너무 미안한데 네가 잘 풀어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 잘 기분 맞춰서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미안해.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네 일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에? 결론은 그거네요. 예. 천민 학생은? 준아 사랑해. 아니, 못 듣고 있어서. 부모님께 마무리를 해서 풀어야죠. 부모님께. 엄마 아빠 수아야 태윤아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한다? 자, 정신 좀 차리고요. 지금 거의 내가 보니까 패닉 상태야. 자, 정신 차리고. 자, 엄마 아빠한테 잘 이렇게 좀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사과 멘트라도 드리고 좀 수습해야죠. 엄마, 그 수아 누뚱이 낳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아빠 그 일하시는데 자꾸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또는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친구에게 뭘 쳐라? 삐삐를 쳐라. 삐삐가 뭔지 알죠? 네. 삐삐가 뭡니까? 그 옛날에 옛날에 삐삐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 들어서. 진짜 예전 얘기 같다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예. 삐삐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는 얘기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아, 그것도 얘기 안 해줘요? 아, 그래도 궁금했을 거 아니야. 통신비가 많이 나오니까 아, 삐삐 쓸 때가 좋았어 그랬을 때는 안 여쭤봤어요? 삐삐가 뭐냐고? 네. 우리 호빈 학생은 핸드폰은 있죠? 네. 핸드폰 요금 많이 나와요? 아, 이번 달에 좀. 엉뚱한데 전화한 거예요? 아, 수신자 부담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삐삐랑 마찬가지로 네가 돈 내라고 그러고 돈을 전화를 하는군요? 네. 부모님은 그 요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내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큰일 났죠. 아,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넘기죠?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친구들에게? 아이, 신경 쓰지 말고 수신자 부담 많이 받아줄 테니까 전화 계속해. 아이고, 이거 보는 호빈 부모님. 다음 달 요금이 기대되네요. 속 타시네요, 예. 특별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이런 기회? 이런 기회요? 네, 지금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난 멋지 사람답게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든지 더 이상 부은 눈으로 눈뜨긴 싫어 이제는 보고 싶어 그냥 우리가 전화로 생각해 그 때문에 눈물 생각해 그날도 회색구만 행복한 순간만 정답은? 정답은 SOS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오줌을 싼 아이가 아침에 얻어